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도시 재정비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분포역 광장에서 3.3.1 만세운동의 취지를 기리는 기념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순국 114주기를 맞아 그의 애국정신을 기리는 추모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식목일을 맞아 철쭉동산 뒤편 등산로 일대에 8,000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분포산업진흥원에서 지역 맞춤형 인재발굴 프로젝트에 참여할 청년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안녕하세요. 군포뉴스의 김채림입니다. 군포산업진흥원 내 카페에서 실버 바리스타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카페 음료 제조와 베이커리 생산 및 판매가 가능하신 60세 이상의 시니어분들이신데요. 근무는 월요일부터 토요일 중 이틀, 2교대 근무로 진행되며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 30분, 그리고 오후 1시 30분부터 7시까지입니다. 관심 있으신 시니어분들은 군포 시니어 클럽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포시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도시 재정비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3월 26일 원희룡 장관이 국토부 관계자들과 함께 군포시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노후 도시재정비특별법 발의를 앞둔 시점에 주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3번 신도시를 비롯해서 군포시의 도시를 이제 재정비해 나가는 사업들을 해나갈 텐데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 주민들 여러분들의 그 여러 가지 뜻과 바램들을 잘 담아서 버무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2024년도 이제 특별법에 맞춰 정비 계획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특별 정비 구역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잘 진행할 겁니다. 군포시와 LH의 도시 재정비 업무 협약식과 주민 간담회를 진행한 후 3번 신도시 아파트 밀집 지역을 돌아보며 군포시의 특이사항을 직접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군포시는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포역 광장에서 3.3.1 만세운동의 취지를 기리는 기념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1919년 3월 31일 우리 선조들이 군포장에 모여 대한독립을 외치며 행진한 역사의 현장을 재현했습니다. 만세운동과 재연극, 독립선언서 낭독, 유공자 표창, 만세삼창, 그리고 하은호 시장의 기념식이 이어졌습니다. 104년 전에 이 자리에서 우리 그 당시에 우리 시민들 선조께서 만세운동을 했다고 생각하면 그때 2,000명이 나오셔서 지금보다 훨씬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만세운동을 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뭉클합니다. 군포시의 독립운동 역사사진전과 군포역전 상인회의 만세운동 기념 사은 행사 등 독립정신을 기리기 위한 여러 부대 행사와 함께 역사의 소중함을 알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순국 114주기를 맞아 그의 애국정신을 기리는 추모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군포시 청소년재단은 관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영웅 안중근, 그 숭고한 정신을 기리다라는 주제의 추모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은호 시장은 능내초등학교 2학년 1반을 찾아가 학생들과 함께 안중근 의사에 대한 애국정신을 기리며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안중근 의사 같은 분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했고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잘 지켜진 거거든요. 나중에 더 훌륭한 사람이 돼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잘 살게 만드는데 큰 일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날 수업은 유목족자의 손도장을 찍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군포시 청소년재단은 민족영웅 안중근 의사의 희생과 업적을 기리는 추모행사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식목일을 맞아 철쭉동산 뒤편 등산로 일대에 8,000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3월 22일 제78회 식목일을 앞두고 진행된 나무 심기 행사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 중립을 위해 진행됐습니다. 하은호 시장과 국회의원, 시도의원과 공무원 200여 명이 함께한 이번 행사에서는 산수유, 영산홍, 자산홍, 팥배나무 등 총 8,000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앞으로도 군포시는 산불 예방과 함께 일상에서 나무 심기 등의 실천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에서 지역 맞춤형 인재 발굴 프로젝트에 참여할 청년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 발굴 프로젝트 사업은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청년 채용을 지원해주고 또 취업난으로 고민하는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참여하는 기업은 군포시에 소재하고 있는 우수 중견기업 3곳으로 연구원, 홍보 디자이너, 기계설비 제작 직군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종의 정규직 채용 기회를 제공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구직자는 군포산업진흥원 기업혁신팀으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농사의 기본 이론과 실습, 재배 기술까지 배울 수 있는 군포시민 농부학교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군포시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4월 7일까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시거나 군포일동 특화사업과로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동네 집 가까이에 있는 운동시설 8곳을 다녀오면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드리는 걷기 왕 프로젝트가 진행됩니다. 워크온 앱을 통해 챌린지에 참여하시고 목표 달성 후 응모하기 버튼을 누르면 참여가 완료됩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에서 구직 의지가 있는 여성에게 취업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월 40만원씩 3개월, 최대 120만원의 취업 지원금이 지원되오니 관심 있는 여성은 경기도 일자리재단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미디어를 제작할 수 있는 군포시 도서관 미디어 창작실을 대관합니다. 군포시 도서관 회원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오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사회를 위해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퀴즈 대회를 진행합니다. 4월 15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군포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4층 강당에서 퀴즈 대회가 진행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